오늘은 이 파이어 스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웃도어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페로세롬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이 파이어 스틱은 원래 명칭은 파이어 스틱입니다. 파이어 스틱인데 파이어 스틱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 스틱이라고 하고요. 이 원리는 페로세륨보다 경도가 높은 이런 뭐 금속이라든가 다른 물질로 긁어주면 불꽃을 일으키는 원리예요. 캠핑을 가거나 우리가 이 아웃도어 활동에서 불을 붙일 때 가장 뭐 부싯돌이나 다른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주 원초적인 도구인데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스틸에 불을 붙일 땐 부싯깃을 먼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런 솔방울이라든가 이 자작나무 껍질 아니면 이런 송진이 들어있는 이런 관솔 송진이 들어있는 이런 관솔을 이제 깎아서 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원초적인 그런 자연 재료보다는 이런 휴지나 뭐 종이가 있으면 불은 더 잘 붙겠죠. 우선 파이어 스틸에 불을 붙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갈아내서 나중에 한 방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파이어 스틸을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다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뭐 한두 번 해서 바로 불을 붙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재료로 한번 불꽃을 불에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쑥가루인데요. 쑥가루는 불을 이렇게 불꽃을 내면 한 번에 불은 붙지 않고 불꽃을 이렇게 머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불꽃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부싯깃이 더 준비됐을 때 불꽃을 유지해서 불을 붙이기가 좀 좋은 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꽃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기가 좀 쉬운 재료가 이런 쑥가루입니다. 쑥가루는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참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화면이 또 불꽃을 잡아주기 참 좋은 재료인데요. 탄화면은 이 생존이나 아웃도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부싯깃의 재료가 됩니다. 이거는 거의 한 번이면 이런 식으로 불꽃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불을 붙이기에 아주 좋은 재료죠. 이런 재료가 없을 때는 가장 붙이기 쉬운 거는 이런 휴지가 되겠죠. 휴지는 이제 섬유질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부드러운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꽃이 이제 단 몇 번 만에 불로 바뀌는 아주 좋은 재료죠. 바로 불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어 스틸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